아세요? 꽃게 중에서 삼각꽃게라는 게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죠? 처음 들어봐요. 처음 들어봐요. 일단은 삼각꽃게가 뭔지 알기 전에 꽃게 암수 구별부터 한번 해볼게요. 네. 사진 보면은 자 우측이 암캐, 우측 좌측이 요 맨 밑에 있는 게 숙해. 왼쪽에 있는 게 수컷이고요. 네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암캐입니다. 자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더 보시죠. 삼각형 모양이잖아. 어머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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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봐요! 완전 정삼각형. 암꽃게는 그래도 약간 둥글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완벽한 삼각형이죠. 완전 삼각형이네? 뭐지 저 친구들은? 애기인가? 구분이 안 가요? 둘 다 암컷이에요? 요거는요 한마디로 덜 자란 청소년개입니다. 아직은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나 나중에는 대부분이 암컷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삼각꽃게를 그 충청도 사투리에서는 사시랭이라고도 하고요. 사시랭. 그리고 보통 시장에서는 삼각개라고도 합니다. 한 10월경쯤에 보통 꽃게가 짝짓기를 하는데 짝짓기를 하고 나면 요 삼각형이었던 배딱지가 동그랗게 암꽃게를 변하는데 더 딱딱한 게 그게 신기하다. 바뀌어. 약간 어떻게 그러지? 너무 신기하다. 너무 어떻게 그래? 진짜 신기하다.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삼각꽃게는 짝짓기를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처녀게라고도 불러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꽃게를 잡을 때 이제 갑장이라고 해요. 갑장. 갑장이 뭐냐면 입에서부터 요 배딱지 아래까지 세로 길이를 말하는데 요 세로 길이가 6.4cm로 넘지 않으면 포획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. 요새 또 회로질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야간에 이 산란철에 가서 이제 조개 캐고 뭐 회삼 줍고 그런 분들이 보면 이제 꽃게들이 많이 수영을 하고 다닙니다. 밤에. 맞아요. 잡으면은 이런 어린 꽃게들이 많이 잡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은 뭐 암깨가 됐든 쑥꽃게가 됐든 혹은 삼각꽃게가 됐든 요 길이가 6.4cm가 넘지 않으면 잡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한다. 저는 선생님이 그 알고 나면 못 먹는 수산물 얘기해 주셨을 때 우리 몸에 안 좋다거나 막 좀 그런 막 보기 싫은 막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생태계를 위한 이런 좋은 말씀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. 오히려 진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진짜.